그러면요, 우리 혹시 산전상유가 한계인 거 아세요? 당연하죠. 산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여자가 뭐 생리를 해도 휴가를 주잖아요. 예? 임신하면 거의 2달, 이게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나뉘긴 하는데, 진짜 많아서 막 2달, 3달까지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잘돼 있는 거. 그리고 돈도 줘요. 임신하면 있잖아요. 나라에서 보면은 임시 축하 구매도 주고요.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예, 기본적으로 애들한테부터 생기도 넣고 진짜 그 생계비, 비싸요. 저는 이제 그때 애 아빠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생계비 지원받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받아야 돼가 쉬워. 따박따박. 예, 막 기저귀도 막 나오고. 기저귀 그거는 저소득층 해가지고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막 애기 낳았다고 이렇게 또 보면은 막 그거 막 기저귀가 막 이게 띠 있잖아요. 애기 없는 그런 띠도 막 주고, 굳이 병원에서, 병원 자체에서도 축하한다고 막 그런 것도 줘요. 병원 자체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다 챙겨 먹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실히 진짜 거기 그렇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2명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떡같이 내 뼈다귀 아주 그냥 뼈골까지 우려먹고 살았길래 저는 그게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북한에도 이런 게 있다. 몰랐죠? 북한에요? 예. 네. 산전산후 휴가가 무려 120일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 진짜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 또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했어요, 아, 이거를. 실제로 했어요? 어우, 근데 뭐 진짜. 여기서는 뭐 네네. 축하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던 사람이 네. 12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120일. 네, 그래서 얼마, 산전에 얼마 너가 쓰겠냐, 산후에 얼마 쓰겠냐 해서 거의 그네달 정도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러면 좋네요. 그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여기에 뭐, 여기처럼 뭐, 조리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새쌍둥이 임신하면은 헬기를 띄워가지고 평양으로 보낸대요. 그거 진짜 사실인가요? 평양에 가다가다 애기 막 그냥 싸겠다 길에다가 하늘에서 아, 혹시 사실인가요? 왜냐면은 저는 북한에서 좀 어릴 때 탈북을 했고, 언니는 저보다 좀 북한에서 많이 살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북한에는 그때 2007년도 당시까지요 45쌍의 이제 새쌍둥이 4쌍둥이 3태자 4태자라고 그러죠. 예, 있었습니다 때까지. 근데 그 애들이 몽땅다 근데 뭐 평양 산원에서 꼭난건 아니고요. 다 이제 지방에서도 낳고 이렇게 합니다. 호미자루 들고 있다가도 낳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새쌍둥이를 낳게 되면 뭐 나라가 흥할 징조다 해가지고 특별히 좀 대우를 하는 게 있어요. 여자에게는 금반지, 남자에게는 은장도 이런 걸 선물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국가에서. 제도가 있긴 해요. 저도 네, 어릴 때 있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쌍둥이들을 되게 부러워했는데 못 낳았어요. 지리 아, 씨보다 못 낳았어, 못 아유, 생겼어요. 존재하는구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그 북한에 보면은, 이게 새쌍둥이 나면은, 뭐, 또 장군님 얘기가 나오네. 뭐, 그 장군님께서요, 이렇게 또 우리 막 조선의 막 아들, 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헬기를 보내준대요. 헬기를 보내줘가지고, 평양으로 가가지고 자식을 놓게 하고, 거기 애들한테 이렇게 군복을 또 입히고, 막 이렇게 은장도 군반지 준대요. 그 맞아요. 존재를 맞아요. 하는구나. 합니다. 실제로 하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식에 그걸 또 팔아먹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그것도 주변에. 선정적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장군님 또, 아, 그 뭐가. 장군님이 달라붙어. 또꼭 달라붙어야 돼요. 그거. 무조건. 안 달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 분명히 애는 내가 낳았는데 그게 왜 장군님 아들까지 그러니까 된 내가 거죠? 만들고 내가 힘들고 야, 셋을 안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내가 솔직히 이것도 보면 다 선정이야. 내가 봤을 설정 때는 설정 그냥. 내가 진짜 임신해가지고 내가 진짜 입덧까지 하고 내가 만삭까지 내가 힘들었는데 임신 쌍둥이 세, 그러니까 쌍둥이 3명 나면 이게 장군님 아들로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도 다 장군님 아들딸들이고 우린 다 장군님의 그 탄알이야, 탄알, 총알. 300만 총폭탄, 소년단, 500만 청소년 총폭탄. 우리는 총탄이 되고 폭탄이 되자, 정탄이 되고 육탄이 되자, 진짜 너무 총폭탄 진짜 이게 이게 나오잖아. 말도 안 돼, 진짜 이게. 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 아기가 어떻게 장군님 아들 딸이 되는지 나는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그 어릴 때 그 세뇌됐던 그 생각이 지금 다시 떠올라서 하는 아니, 얘긴데 지니 씨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옛날에 뭐라 그랬더랬어요? 아, 저희 오빠가요 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엄마, 나는 군대 가서 학우를 맞고 자살해가지고 영웅이 될 거야.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구나.
너무 멋지구나. 야, 우리 오빠 진짜 멋지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예,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적의 네. 화구를 한 몸으로 맞고 그 한국 전쟁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리수복이라고 하는 18살 해령에 있습니다. 해령 네. 학교가 있습니다. 리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적의 그 옛날에 그 기관총 따발총이지. 네. 따다다다다고 그 기관총을 쏘는데 이게 포탄 촥촥촥촥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되고 구멍만 딱 나와 있는 데 있어요. 그 구멍에다 놓고 쏘는데 적들이 계속 쏘니까 진격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한 몸으로 가서 그걸 콱 틀어 막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벌둥지 되는 거지 그냥 심장이. 맞아요. 툭 막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영웅으로 내세운 거예요. 적의 화구를 막으면은 이게 또 장군님의 아들이 돼 가지고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영웅 칭호를 준 거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장군님의 아들이 뭐 아무개 그렇게 영웅이 됐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그냥 영웅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영웅 가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뭔가 대우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장군님의 그냥 뭐야 도대체? 장군님의 노예? 그렇죠. 장군님 영광스럽게 죽었다. 요렇게까지 그냥 장군님의 따까리로 살다가 그냥 그런 말 한마디 듣기 예. 위해가지고 또 저희 오빠도 이렇게 샌이 돼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아, 되게 웃기다 야. 아, 너무 웃겨. 아니 언니가 깜짝했어, 깜짝했어. 아니 언니가 지금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을 때는 나는 그때는 당시에는 오빠가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랬을 때 진짜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써버리게 멋있다 이러지 뭐. 야, 나 저 남자한테 시집 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에 와선 지금 다시 생각하면 뭡니까? 전 머저리 같은 새끼죠. 미친놈이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미친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미친놈 같고 진짜 그 사람 바보 같고 진짜 저기 뭐 종교 사이버 같기도 한데 근데 북한의 종교 사이버는 그냥 김정은이에요. 그렇지. 김정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네. 세뇌를 받게 되면요. 아마 여기 살던 사람도 아무렴 그렇게 뭐라 당연히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그렇게 리수복 영웅의 육신은, 육체는 없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네. 리수복 영웅의 그 다음에 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뇌를 계속 시켜가지고 그는 우리 장군님의 품에 항상 영생한다고 합니다. 영생. 나는 자랑스러운 장군님의 아들이다. 이런 시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방된 네. 조선의 청년이다. 네, 열 몇 살이죠? 18. 그 어린 나이에. 18살이면 진짜. 여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어린 나이 뭘 알겠습니까? 세뇌 돼가지고. 북한은 만 17살에 이제 군대를 나가니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너무 막 마음이 아파. 진짜. 네. 군대 하면 또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북한에, 북한과 남한에 분명하게 그 말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통점, 예, 그냥, 북한은 실행이 안 되는, 좀 그런 공통점이, 예, 북한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실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북한이 또, 말로는 진짜 평등권이고, 산후 뭐, 이거 산후 뭐가 또 있고, 또 의무 교육도 있는데, 실행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